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병원에서 탈모 관리를 받으시는 분이 동생이라고 환자분을 모시고 오셨는데 저희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동생이라고 하는데 좀 더 들어보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 머리 때문이지 않았나 하는데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오늘은 남자분들 오시면 어떤 시술을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 진단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고 문진은 이러이러하게 하고 그리고 뭐 주사 맞는 방법이라든가 주사 맞지 않고 솔루션 침투시키는 방법 모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를 볼 때 일단 간단한 문진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담배 피우시는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드시는 복용량 있으신가요? 있어요.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태를 봐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오늘 간단한 문진을 했으니까 그 상태의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두피 상태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고 뭐 이런 거 해서 나중에 비교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례로는 아까 두정부를 찍었으니까 후두부를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확대 사진을 찍을 거예요. 확대 사진은 이렇게 확대경하고 조명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접 촬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내원하신 분하고 상담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사진 찍은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봤을 때 이쪽 두정부 쪽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시고 그리고 이쪽이 뒤통수거든요. 뒤통수도 약간 이런 식으로 밀도가 감소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얼만큼 심한지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오늘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털이요. 우리 모낭 안에 털이 원래 한국 사람은 두 개에서 많으면 세 개, 세 개까지는 안 났고요. 두 개 정도 났는데 이런 식으로 모낭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모화된 모낭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연모화라는 거는 사실 머리카락 두께보다 훨씬 얇은 풍털 같은 건데 이 연모화가 진행이 많이 되어 있다. 이거는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다른 정상 모발에 비해 연모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낭이 혹시 아예 탈락된 건 없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 사진 찍은 것도 보면은 두통이 좀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염증이 조금 동반되어 있으시고 이쪽은 아예 모낭 자체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세 개씩 있어야죠. 여기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아예 비어있죠. 이런 식으로 밀도가 감소되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붓고 이런 식으로 각질이 보여요. 오늘 상담 받으셨으니까 이 내용에 맞추어서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례자분의 경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밖에서 진료를 보고 나서 그리고 두피 민감한 상태라던가 그리고 정도를 체크를 했어요. 과거로도 체크를 했고 그 다음 순서는 스케일링을 하고요. 그리고 두피 솔루션을 침투를 시킬 건데요. 스케일링 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탈모 매조 세라피를 할 때 바늘을 이용해서 시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바늘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겁내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벼운 관리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술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촘촘하게 꽉 잡고 있는 세포 구조를 느슨하게 해서 피부를 열어주고요. 그리고 요 접지봉을 잡고 전기 용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온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볼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자기전을 통해서 약물을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냥 바르는 것만 해도 효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 바르는 걸 효과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하는 거고 받아보시면 아실 텐데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물은 이런 식의 솔루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두피 상태에 맞추어서 그리고 나이라던가 두피 뭐 탈모 정도 이런 걸 맞추어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지봉을 잡아보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그 두피를 살균 소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치프를 부을 건데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불을 껐더니 깜깜 울리는데 이렇게 보라색 두피. 제 손이 다가가면 소리 크게 들리는 혹시 들리시나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많이 아프지 않고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거 시술한 거 보여드릴게요. 솔루션 침투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오신 건데요. 이 헤어진이라고 LLLT예요. 우리가 콜드 레이저라고도 하고 LED 치료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불빛 터진 거 보이시죠? 이 각각의 파장대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파장대 의미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오늘 약간 민감해진 두피를 진정시키고 저출력 레이저를 통해서 두피의 성장을 돕는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한번 사용하실 때 20분 넘게 사용하지 마시고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를 장착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보호 필름을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 전용 목베개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헤어진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머리 한번 들어보세요. 편한 데 있으세요? 이렇게 20분 째고 가시면 오늘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꺼비 주사라고 저희끼리는 두꺼비 주사라고 부르는데 모낭 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모낭에다가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사를 통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약을 먹게 되면 전신으로 약물이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유효 농도도 전신으로 들어갈 때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머리에 직접 약물을 침투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일반적인 주사기예요. 이 일반적인 주사기는 바늘이 이렇게 크고 두껍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렇게 바늘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여기가 두피 농도에 딱 맞도록 되어 있어서 이 바늘을 이용을 해서 치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매주 주사 맞는 거, 두꺼비 주사 맞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술 부위를 확인을 하고요. 이 바늘로 꼭 찔러서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다. 따끔. 자, 이런 식으로 전 두피를 시술을 하시게 되면 치료가 끝납니다.